맨 밑에 있는 거 창당에 낚시를 걸고 거 요거 모르신다고요?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창당에 행화촌이 산꽃 피는 마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한 소절씩 끊어서 해볼게요. 창당에 우리 삼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창당에 낚시를 걸고만 8박. 창당에는 삼박. 그러니까 삼박 8박까지 해볼게요. 창당에 삼박 낚시를 걸고 요렇게 시작. 창당에 낚시를 걸고 한번 더 시작. 창당에 낚시를 걸고 한번 더 시작. 창당에 조대위에만 8박. 조대위에 이렇게 시작. 조대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 조대위에 다시 한번 시작. 조대위에 그렇죠. 앉아스까지 다섯 박자. 니만 노래 따라하면 항상 맨 끝에 한 글자가 5박으로 된다리죠. 그러면 5박까지 다섯 박자까지 니 이렇게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니 여기서부터 소리를 줄이고 박자는 5박을 채워주는 거죠. 앉았으니 이렇게 시작. 앉았으니 한번 더 시작. 앉았으니 니 이렇게 창당에 낚시를 걸고 조대위에 앉았으니 이렇게 시작. 창당에 낚시 같이 시작. 창당에 낚시를 걸고 조대위에 앉았으니 한 번 더 시작. 창당에 앉았으니
순이 이거보다 순이 이게 더 이쁘잖아요, 그죠? 순이 이렇게 딱 쳐주는 게 그냥 순이 이렇게 그냥 밋밋한데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시작. 상남의 낚시를 걸고 노래 위에 앉았으니. 그렇죠. 거기는 낙조 청강은 오박이에요. 낙조 청강 이렇게 시작. 낙조 앉았으니 이렇게 시작. 장난해
동자니? 아, 그 유지에, 유지에, 그요 부분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엉니를 끼어들고 행하중가야. 저기가 어려운 노래가. 이게 지금 충신하고 이거하고 다른 노래가 예, 맞아요. 노래가락인데 요거는 음이 약간 이제 다르게 부르는 노래.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이제 충신은 만자정이요처럼 해야 되냐? 창낭에 낚시를 걸고 조대우에 앉았으니 낙조 청강 찬바 다시 이제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장난해 시작. 장난.